어때요? 어렵죠? 예, 요거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이거를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이해 못할 건 없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하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조금만 예제를 좀 바꿔서 자, 여기에 있는 저 O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울트라 프로프 하고서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에 있는 울트라 프로프라고 하는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동작할 때 이 객체, O라고 하는 객체 점 울트라 프로프를 하게 되면 O라고 하는 객체가 울트라 프로프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객체에서 이 값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ultra prop 하고서 2라고 이렇게 했다. 얘의 결과는 2가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O라는 객체에서 일단은 ultra prop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지로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에 직접적으로 ultra prop라고 하는 값은 없다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는 알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O라고 하는 객체의 생성자를 알아냅니다. 생성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객체의 생성자가 서브라는 것을 알아내면 이 서브라고 하는 생성자의 프로토타입 객체를 뒤져서 그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 ultra prop라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면 그 값을 여기에 돌려주기 때문에 바로 2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값도 우리가 지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newSuper라고 하는 저 객체를 별도의 변수에 이렇게 담고요. s의 ultra prop는 2 정도로 주죠. 그리고 우리가 s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건 3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의 결과는 3이 됩니다. 왜냐? O를 뒤졌더니 없어요. 그러면 O의 프로토타입을 뒤지죠? 그런데 O의 프로토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인 newSuper가 만들어 놓은 객체의 ultraProp라는 값이 3이기 때문에 바로 이 3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ultra라고 하는 이 객체의 변수는 t로 하고요. 그리고 t의 ultra prop는 4 라고 하고 t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것의 결과는 4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예, 바로 이 슈퍼의 프로토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의 ultra prop의 값이 4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4라고 하는 값도 없애버리면 ultra prop의 값은 true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슈퍼의 프로토타입조차도 ultra prop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 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ultra라고 하는 생성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객체죠. 그런데 이 객체에 지금 제가 ultra prop라는 값을 조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객체가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객체는 자연스럽게 그 객체의 생성자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뒤져서 거기에 ultra prop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요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자, 어떠한 객체, 슈퍼를
슈퍼를 만약에 서브가 상속받고 싶다면 슈퍼의 프로토타입에 할당될 객체는 여러분이 상속받고자 하는 객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상속받고자 하는 슈퍼 생성자의 프로토 타입을 이렇게 해주면 잘 동작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브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어떠한 객체를 프로토타입에다가 어떠한 프로퍼티를 주게 되면 그 프로퍼티는 바로 슈퍼의 프로퍼티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서브라고 하는 하위 객체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이 부모 객체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모에게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객체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받고자 하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제본을 이렇게 그 객체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프로토타입은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실용적인 예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예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로직 자체에 집중하느냐고 실제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효용이라는 걸 싹 빼고 그냥 이 메커니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예제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시간에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